짠! 지니어스 친구단요? 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난리인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디 나갈 때 마스크하고 손발 잘 닦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특히 대구에 있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분들 더더욱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이유로 집에 있어야 하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이 장난감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마이 리틀 포니 큐티 마크 크루를 12개를 한번 개봉해 볼 거예요. 이마트에서 이게 하나당 원래 5,000원 정도 하는데 절반 가격인 2,500원에 팔고 있어서 아싸라비아 우선 구매를 해왔습니다. 원래는 총 24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12개만 구매해왔고요. 요 뒤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수록 희귀한 포니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소설상 컨텐츠라면 당연히 요 위에 있는 제일 희귀한 포니를 뽑아야겠죠? 토털리 길리터리. 자, 과연 제가 포니 저거 뽑아낼 수 있을지 이 12개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규어는 개봉하는 게 조금 특이해요. 풀탭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자 당겨주면 이 안에 보면 요 끈이 있어요. 이 끈을 당겨주면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폭죽같이 터지는 그 피규어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이것도 그렇게 터지는 건가? 자,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아이, 첫 판부터 딱 직감이 왔습니다. 오늘 피규어 뒷정리는 큰일 났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아, 무슨 부스러기는 엄청 나와요. 이거 봐요. 이 안에 블라인드 팩에 포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크고 묵직하네요. 우와, 짱 이쁘다. 아, 이 그림에 나오는 피규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 봐요.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피규어가 나왔어요. 짠, 첫 번째에서는 초코를 바른 딸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포니가 나왔습니다. 오, 심지어 안경도 벗겨줘요. 자, 이 포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 단계에 있는 포니예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가봅시다. 뭘 당기기도 전에 당기기도 전에 와장창이야. 세게 당겨볼게요 이번에. 하나 둘. 뭐야 이게. 아니 뭐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폰이라도 따라 나오든가.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 자, 뜯었습니다. 자, 하얀색에 뭔가가 보이고 컵이 보이네요. 폰이는요, 아, 또 보라색 포니가 나왔어요. 짠! 이번에 나온 포니도 보라색의 포니인데 인어공주 포니예요. 인어공주 포니. 이거 봐요, 여기 뒷다리가 없어. 이렇게 꼬리로 돼 있어요. 그 포니가 이렇게 케이크 속에 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케이크를 좋아하는 보라색의 머메이드 포니인 거예요. 얘는 뿔도 이렇게 있어요. 유니콘 뿔. 이런 반짝반짝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스파클리 헤어 친구들이고 바로 여기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중에 파티 하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이거 뿌려드릴게요. 한 단계씩 점점 높은 친구들을 뽑고 있어요. 이 세 번째에서는 누구를 뽑게 될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헤즈브로 제품이었네요. 왜 얼마 전에 오버워치 피규어 개봉했었잖아요. 그것도 헤즈브로 제품이었는데 헤즈브로 제품이 생각보다 많구나. 여기서는 어떤 친구가 나오게 될지 개봉합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제대로 개봉하고 있는 거겠죠? 뿅! 자, 이번에 나온 친구는 이렇게 황금 마차를 타고 있는 아가 포니가 나왔어요. 와, 완전 귀여워. 이 다른 언니들에 비해서 완전 쪼꼬미죠, 쪼꼬미. 얜 애기야, 애기. 자, 다음 거 한번 개봉해볼게요. 짠! 보라색인데 오, 아까랑은 달라요. 자, 이번에 나온 친구는 이 피부 톤이 약간 좀 다르죠. 바로 여기 있는 메탈릭 샤인의 마이 리틀 포니가 나왔습니다. 자,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 근데 등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예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 꼬마가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야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바닥에 부스러기 하나도 안 흘리고 개봉하기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닥에만 안 흘리면 돼요. 아직 안 흘렸어요. 아직 안 흘렸어. 야, 이 정도면 거의 폭탄 해체 수준 아니니? 폭탄의 심지를 제거하겠습니다. 제거.
하겠습니다. 어, 제거. 이요. 엉망진창이다. 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머리에 이 피부톤이 이거 약간 메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표정이 좀 슬퍼 보여요. 왜 슬픈 거니? 자, 여기에 쏙 들어가. 자, 여기에. 어?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메탈릭 친구들의 엉덩이에는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문양이죠? 마이 리틀 포니 잘하는 친구들은 아래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 엉덩이에 누가 이거 찍어놨대. 이왕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 한 방에 가겠습니다. 한 방 뜯기 도전! 빵! 좋아, 최대한 많이 퍼뜨리기에 도전하겠습니다. 요호! 그래, 다 날라가라. 몰라, 청소는 이따가 30분 뒤에 김영진이 힘들겠지. 지금의 내가 힘든 건 아니잖아. 몰라요, 나왔어요. 피규어 나왔는데. 오, 이 친구도 머리가 엘라스틴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그저 정수리 꽃내음이 달달하겠구나. 야, 자, 이렇게 머릿결이 찰랑찰랑한 마이리틀 포니가 나왔습니다. 치우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자, 다음 거. 빵. 이따 소피아님이 제 방을 보고 분명히 놀랄 겁니다. 오, 야, 뭐야 이거?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우와, 피부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너무 예쁜 마이리틀 포니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무려 이 두 번째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심멀링 컬러. 시머링. 네, 뭐 요렇게 있는 그런 친구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머지않아 이 친구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다섯 개 중에 제가 과연 뽑아낼 수 있을지. 아마 이 피규어 촬영이 끝나고 소피아님한테 이 장면을 보여주면은 소피아님은 분명히 이게 뭐야 이럴 거예요. 과연 맞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 근데 진짜 이게 뭐야 라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 이게 뭐야. 자, 중복은 아닌데, 자, 이렇게 멋있는 방석에 앉아있는 스파이크 더 드래곤이 나왔고요. 우와! 인싸 포니가 나왔어요. 완전 인싼데, 얘? 얘 뭐야, 이거? 자, 이 친구의 이름은 DJ 폰 3. 아니, 폰 3라고 읽어야 되나? 자, DJ래요, 얘는. 그래서, 둠치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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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타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건 피터팬이었습니다. 네, 제일 아래 등급의 폰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또 깔아놓으니까 예쁘긴 하다. 점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예쁘다고 생각 안 하면은 나중에 이거 치울 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예쁘다고 생각할래요. 예쁘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나. 이번에 나온 폰이는 케이기 나왔고요. 오, 떨어요. 얘는 누구냐? 자, 이번에 나온 친구도 메탈릭 샤인에 있는 친구가 나왔는데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프린세스 캐던스라는 공주님이 나왔어요. 야, 딱 봐도 공주님 느낌이 나기는 했어. 두 개가 남아있는데, 자, 아직까지 저 위에 단계에 제일 위에 있는 포니는 안 나오고 있어요. 달달달달.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자, 여러분, 디즈니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여왕의 의자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친구는, 자, 머리를 보아하니 반짝반짝한 것이 스파클리 등급의 포니인 것 같은데, 아니, 이 친구도 공주님이었어요. 셀레스티아 공주님. 아니, 뭐 다들 공주야. 공주님은 공주님 옆에다가 이렇게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이 마지막 하나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아, 이왕이면은 정말 제가 도전을 했던 맨 위에 단계에 있는 마이리틀 포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제가 어떤 단계의 포니를 뽑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저를 믿는다면 레어 단계 믿으십니까? 제가 뽑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은 누가 나올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개봉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이템은, 오, 무슨 종이 나왔어요. 종. 그렇다면 포니는, 헉, 잠깐만. 어? 오, 뽑았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뽑았어요. 우와 여러분, 우와 나 이거 진짜, 우와 나도 신기하다. 자 여러분, 그렇게 뽑기 힘든 맨 마지막 단계의 마이리틀 포니를 제가 마지막으로 싹 뽑아냈습니다. 야, 저를 믿고서 이렇게 도전하셨던 분 계신가요? 어? 나 믿고, 어? 지니어스 친구들, 나 믿고 이렇게 딱, 어? 이게 뽑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역시 지니어스입니다. 따봉. 나도 놀랐어, 사실. 우와, 어떻게 나 이렇게 뽑았지? 완전 신기하네.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서 나온 친구는 플러터쉬라는 친구가 나왔는데요, 펄럭펄럭 뛰어요라는 그런 뜻이래요. 야 근데 진짜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 노란색과 핑크색의 조합, 야 이거 되게 예쁜데요?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 우리 지녀 친구들과 함께 마이 리틀 포니 큐티 마크 크루 시리즈를 12개를 개봉을 해봤습니다. 딱 24개 중에 12개, 절반을 개봉을 해서 요 맨 윗단계에 있는 포니를 뽑기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뽑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다 치우죠? 소피아님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카메라 안 끄고 소피아님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일단 예상 반응은 이게 뭐야, 이거 언제 다 치워, 빨리 치워, 아휴 못살아 못살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과연 소피아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아 뭐해? 응, 저것도 아파. 치우자. 아 투야 나 나갈래. 청소기 갖다 줄게. 자 소피아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러더니 청소기 갖다 준다면서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우러 가야 합니다. 야 그래 이왕 치울 거 한번 어질러 파보자, 난장판 한번 만들어보자. 이야 청소해야지. 안녕. 청소기 들고 왔어.